메타버스라고 하면 아직까진 온라인상의 가상 공간에서 아바타들이 소통하는 정도라고 생각할 텐데요. 국내 연구진이 현실 공간과 가상 공간을 융합해 여러 명이 함께 직접 소통하고 협업할 수 있는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개발했습니다. 장석영 기자입니다. 경남 통영의 한 초등학교 과학 시간. 특수 안경을 착용한 학생들이 지구본을 돌리며 영상을 보고 지역의 기후를 알아봅니다. 이집트로 순간 이동해 손을 펼치자 손바닥 위로 눈이 쌓입니다. 여러 가지 체험 활동을 할 수 있어서 교과서보다 가상으로 배우는 게 더 재밌어요. 안녕. 너 볼 발그레 있어. 코로나19 등으로 학교에 나오지 못한 학생 두 명은 원거리에서 동시에 접속해 아바타로 친구들을 만나고 수업도 참여합니다. 순간 이동하면서 애들이랑 막 하고 지구본 나타나가지고 딱 돌려가지고 그거 어떤 나라는 몇 도 몇 도고 강수량이 그 얼마인지 나오니까 공부가 좀 잘 됐어요.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온 오프라인에서 자유롭게 소통하고 협업할 수 있는 메타버스 기술을 개발했습니다. 현재 상용화되어 있는 메타버스는 보이스 채팅을 기반으로 한 가상 공간에서의 교류에 국한돼 있지만 이 기술은 현실 세계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을 그대로 재현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. 현재 세계적으로 개발되어 있는 기술로는 현실과 가상 공간이 융합되면 4, 5명까지만 동시 접속이 가능하지만 이 플랫폼은 11명이 동시 접속해 사용자끼리 실시간 상호작용이 가능합니다. 일반적으로 접속자가 늘어나면 데이터 처리량이 증가해 동작 인식 시간도 길어지는데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접속해 움직여도 0.1초 만에 데이터를 동기화할 수 있게 한 게 기술의 핵심입니다. 인지적으로 보면 사람들이 지연 시간이 0.2초 이하가 되면 지연을 못 느낀다고 합니다. 거기에 반해서 저희 기술은 지연 시간이 0.1초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증 서비스 개발에 아주 유용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교육 분야는 물론 원격 회의와 스마트 팩토리 등 다양한 분야에 즉각 상용화가 가능해 국내외 메타버스 서비스의 변화를 가져다 줄 전망입니다. TJB 장석영입니다.